안녕하세요. 센서 MR입니다. 라즈베리파이 IoT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핵자기 공명기 NMR이죠. NMR 프로젝트 41번째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다른 센서들을 달아서 하면 이제 IoT가 되는 거고 요 NMR 센서를 달면 NMR이 되는 거죠. 물론 영상 장치를 추가하면 MRI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를 가이드 삼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얘기를 또 시작만 했죠. 근데 이제 요 굉장히 좋은 요 리눅스 컴퓨터 라즈베리가 아날로그 입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알두이노의 도움을 받고 또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ARM 아키텍처 ARM을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 툴을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아트멜 스튜디오라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 그 많이들 아시죠? 그 팀이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국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장사 방식인데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설치하려다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등록해라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등록을 없애고 그냥 클릭하면 설치되게 바꿔놨더라고요. 요거 또한 이제 미국인들의 그 전형적인 장사죠. 장사 잘해요.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운호만 갖고 한번 버텨보자는 얘기였죠. 물론 이제 듀엘을 지금 쓰기 시작했지만 요 듀엘을 통해서 ARM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빠르게 한다고는 했지만은 그 로우 레벨로 가니까 데이터 시트 내용이 달라지니까 즉 레지스터가 다 달라지니까 AVR에서 ARM으로 오면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툴이 하나 더 있어야겠어요. 그게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인데 요거를 좀 요번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정확성의 문제 빠르고 정확해야 되니까 정확성의 문제는 역시 알두이노 API 갖고는 우리가 원하는 마이크로 100만분의 1초 이하의 정확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대목이 알두이노란 무엇인가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 좀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자꾸 좀 어려운 쪽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건이 빠르고 정확해야 되니까 보통 IoT보다는 그래서 그 IoT에 대한 얘기는 또 약간 생뚱맞게 그 다시 또 진짜 MRI나 진짜 NMR 그 얘기하면서 조금은 흥미로운 IoT 얘기를 좀 하나 도입을 좀 할게요. 요 NMR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NMR 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진행할 때 거기서 이제 센서다 해가지고 얘기가 앞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모른다 그러고 그냥 딱 거기서 끊어져요. 그래서 요 NMR 센서를 하려면은 그걸 제어하는 하드웨어 즉 칩이죠. 칩하고 보드 이거는 이제 ARM 아키텍처 ARM 글로 가야 되고
쭉 우리가 해보면서 계속 그 불만족스러운 걸 조금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쪽은 그 칩 회사에서 만든 아트멜, 지금 이제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아트멜이었죠. 아트멜 스튜디오를 그 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IDE라고 그러죠.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제 그 데이터 시트가 ARM으로 오면서 다 당연히 다 달라지죠. 보드마다 전부 칩마다 달라지는 거로 인한 메모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 레지스터죠. 또 하드웨어인 포트, 전기줄 연결하는 거, 그걸 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크로나 이제 C 언어를 같이 쓰려면은 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라이브러리도 일부 쓰고,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마크로는 이제 어셈블러를 모아놓은 일종의 이쪽 로우 레벨 쪽에 이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로우 레벨의 라이브러리, 또 하이 레벨의 라이브러리, 또 C 언어 자체, 그리고 일부 또 마크로 또는 인라인 어셈블러 이런 걸 때려 넣어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통합 개발 환경 아트맨 스튜디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치하기로 하고,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요즘 와가지고. 요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조금만 좀 정리를 하죠. 우리가 요즘 NMR 얘기하면서 레이더에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레이더는 이제 안테나에서 전파를 송신하고 또 그 반사되는 걸 수신해 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말하자면 레이더로 치면 이제 송신부, 송신 제어부죠.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조금 네모로 잘 못 맞췄네. 수신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테나가 어디 갔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게 이제 허공에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겨냥을 해야 돼요. 아, 이미지 아니라서 안 나오네. 그 고주파 코일을 안테나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탐지하려고 그러면 비행기에다가 전파를 쏘고, 또 반사돼 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아 저기 있구나 알듯이, 여기서는 이제 원자 핵에다 대고 송신하고 신호가 나오면 받아가지고 아 저기 원자 핵이 있구나. 똑같죠. 모든 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무지 작다, 이것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석이 들어가는데 화살표가 좀 잘못됐네요. 컨트롤 쉬프트 다시 한번. 이 자석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작전을 바꿔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진도를 못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곧대곧대 이것도 벌써 한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몇 번 썼죠 중간에. 보면은 조금 더 끌고 와서 이런 거. 근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꺼지진 않고 그냥 연결해서 계속 했어요 밑으로.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계속해서 현재 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아직. 그러니까 최적화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요 자석 N극하고 S극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자석 N하고 S극이 일정한 크기, 그저 지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한 거리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두 개 사이에다 고무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고무줄이 축 처지거나 너무 팽팽하지 않은 상태로 두 개를 이제 붙였다 떼었다 이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마 비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좀 작은 거, 작은 걸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진에 있는 거의 한 절반 정도 크기. 그거를 또 따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전부 싹 밀어버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건 그 어떤 그 쿠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토렌토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은 맥스웰이니까 안소프트 맥스웰을 찾으면은 조금 떼진한 거, 그러니까 뭐 2018년 거, 또 2015년 거 이런 거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달밖에 못 쓰지만 평가판을 받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평가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토렌토 써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하는 거 그 찾고 하는 걸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있다 이제 또 매트랩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 지금 솔리드워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뭐 제 경우에 이제 옛날에 쓰던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쓰던 걸 그냥 쓰는데 뭐 굉장히 옛날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 거 살짝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좀 그냥 쓰는 거죠. 여기서 뭐 불법적으로 뭘 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실물을 좀 상황 정리를 조금 하죠. 네, 한 화면에 전부 잡히지가 않아서 요 화살표 긋기가 뭐 쉽지가 않아서 손가락으로 여기 이제 우리 알두이노 우노였죠? 아트멜 328P 칩 여기 그리고 이제 수정 발진자가 여기에 16MHz짜리가 들어있고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우노 갖고 이제 펄스 프로그램 요 얼마 전에 도입하기 시작한 그거를 이 우노 단순한 LED 켜는 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나 그걸 조금 보도록 하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가 요건 요 메가 2560이라고 요즘 다리 요 핀이 좀 많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요 핀 개수도 훨씬 많고 요 안에 메모리도 좀 크고 이것도 역시 AVR 칩인데 요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16MHz짜리가 시스템 클락으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갈라고 그러는 ARM Cortex M3 제목 여기다가 이제 플로팅 포인트 기능이 좀 들어가면 M4, 그거는 옛날 386 정도 되잖아요. 옛날에 뭐 386, 486 뭐 이럴 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죠, 사실.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회사 건데, 그, ST 거. 요거 이제 M0 플러스. M0니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M3겠죠. 요 M3에서 적당히 뺏겨내고 정말 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능하고 가격이 이제 최적화 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요쪽 요 두 줄이 요 알두이노에 붙이는 쉴드들 그러니까 얘를 에더넷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와이파이 바꾸고 싶다. SD카드 달고 싶다 뭐 이럴 때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보드 간에 통신하는 거를 옛날 같으면 이제 VME나 VXI 이런 이제 백플레인 썼는데 지금은 요 에드넷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도 에드넷을 달고 예를 들어서 얘도 에드넷을 달면은 기가비트 같은 경우는 기가비트로 서로 통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상상도 못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아마 거의 한 보드 안에 요 두 칩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좀 약간 초보적인 생각인데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암 M0인데 M0 플러스 이렇게 이름 붙였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에드넷을 하나 달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제 걔가 이제 기가비트면 이제 기가비트로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는 아예 그냥 와이파이로 다 저기 라우터 하나 해서 라우터로 해도 되겠죠. 속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 순서는 그냥 얘가 나중에 나왔지만 M0와 요 0, 요건 3, 요거는 그게 플로팅 그거 DSP 약간 좀 간략한 DSP가 붙어 있는 M4. 요건 요 상품은 이제 틴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래 보고 있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하나씩 그냥 사뒀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이 회사 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개발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그 다음 얘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진짜 MRI 소프트웨어 준비할 때, 그리고 그게 돌아가는 하드웨어 만들 때. 왜냐면 이제 병원에 있는 MRI 쓰려면은 한 시간에 뭐 한 수백만 원 걸리니까 그거 뭐 마음 놓고 쓰라고 해서 쓸 수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그것들은 이제 뭐 보통 기본 단위가 20억.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만 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요거는 그때 요거 바로 전까지 이제 ADC 했던 가변장 한 개 갖고 해본 것도 그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요 아트메 스튜디오로 통합 개발 환경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그 언어, 랭귀지 다 쓰고 뭐 라이브러리나 마크로나 어셈블러나 이런 걸 조금씩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 알두이노 API만 갖고는 빠르지도 않고 뭐 IoT 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좀 빨리 또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정확도는 대충 말해가지고 한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정확하고 빠르게 하려면은 요 아트멜 스튜디오 요 툴을 써서 우리가 C랭귀지부터 해서 다 그걸 써야겠죠.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정식으로 뭐 한 몇 번 얘기했지만 다만 한 시간이라도 좀 투자해가지고 좀 이 사전은 요래 생겼구나 하는 걸 봐둬야 뭘 찾고 싶으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찾을 수 있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쭉 그 저 암칩도 M0부터 몇 번씩 해볼 거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데이터 시트가 다 틀린데 저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쓰던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데이터 시트가 달라지니까 에러가 나오죠. 암으로 가져오면 뭐 당연히 다 에러 나오고. 근데 요 암이 그 포토그 레지스터 아주 개념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요 AVR 쪽은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익히는 데는 좋은데 특히 알두이노 API를 쓰면 참 편한데 좀 약간 번잡한 면이 있죠. 이 암에서 더 정리가 돼 있고 그거와 더 정리 막 뺏겨내 가지고 가장 싸게 잘 정리된 요 M0 경우에는 그 데이터 시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던가. 이쪽은 막 천몇백 페이지잖아요. 이쪽은 뭐 100페이지가 안 돼요. 그래서 주르륵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금세금세 찾아서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여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IoT 정도 할 때는 이 정도면 아마 뭐 막말로 떡을 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좀 흥미로운 거 거기 흥미로운 IoT 중에 하나가 그 요즘 그 쿼드콥터라는 거 많이 하니까 그걸 한번 해보죠. 요 M0 플러스 요 정도로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요 정도면 이제 공장 자동화 할 때 뭐 웬만하면 거의 다 뭐 떡을 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죠 그 저 거기서 쓰는 PLC
pH도 다 되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요 아트멜 스튜디오 설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펄스 만들 때 가장 쉬운 그냥 연결하는 거니까 요 RF 스위치 쓰는 거 요것조차도 우리 신속하고 빠른 게 조금 더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대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초딩 버전 1 또는 A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보자고요. 왜냐면 이쪽에 요 펄스 프로그램을 그 고주파 스위치 대신에 대치시키면은 뭐죠? 그걸 이제 오늘 좀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거 좀 약간 초보적인 거 그걸 조금 이따 할 건데 그 이제 이거는 초딩 버전인데 예를 들어서 뭐 E 또는 B 뭐 이렇게 불러보죠. 두 번째 걸로. 그러니까 왼쪽 거는 1, 오른쪽 건 E,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허공이 되고 이게 화살표를 그려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라스베리를 달아가지고 이제 라스베리가 그럴 거예요. 알두이노한테 야 너 만든 데이터 다 내놔 이럴 거라고요. 너 잘 계산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이제 요래 됐거든요. 상황이. 그건 이제 라스베리 또 약간의 뭐 계산 그 신호 데이터 갖고 지지고 볶고 좀 하려면은 아 초딩한테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뭐 영어권에 있는 애들은 초딩이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린 이 말이 맥히니까 영어가 가입 공부 안 한 초딩한테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중딩 버전 뭐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보죠. 요거 붙인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라스베리에다 알두이노 붙여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 실험실에서 많이 써요. 우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논문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딩이 하긴 조금 아무리 영어권이라도 조금 좀 벅차긴 하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교육제도가 요 초딩들을 요 천재들을 뽑아가지고 그저 주말에 이 대학교에 데려와가지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걔들 보면 진짜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막 그 백인들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아니고 털도 별로 없고 아주 이렇게 가냘프고 요런 애들이 그저 주말에 모은다고요. 공부하러. 그 천재 코스에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에다가 사실은 요번에 그 학교 이론적인 거는 요 화학 쪽에 시퀀스를 좀 개념을 좀 잡고 가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한 20한 몇 분 지나갈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욕심을 하나 더 내가지고 측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좀 다음번으로 하고, 화학에 대한 거는 그냥 운만 좀 다시 조금만 띄죠. 초딩 버전, 2에 해당하는 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펄스 프로그램이 들어간 초딩 버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초딩 버전은 이제 가능하면 아두이노 우노에서 이거잖아요. 이 328P를 쓰는 거 거기서 이제 버텨볼까 하는데 물론 다른 것들을 이제 옮겨가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저게 이제 그 아키텍처를 구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일단 PPG 펄스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이제 조금 다듬고, 다듬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트맨 스튜디오를 써야 되는 어떤 그 이유가 되겠죠. 물론, 요, 칩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볼게. 예전에 하던 거. 이건 뭐, 요 파일에서 예제, 베이직 하는 거에 불반짝이, 블링크, 요거 뭐 그냥 부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스코프, 오실로스코프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한 칸이 500ms인데, 그러니까 두 칸이 한 1초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느린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냥 대충 무난해 보여요. 보이는데 지금 여기 어떤 걸 했냐면은 이거 바꿨는데 이거 안 바뀐 게 있네요. 하여튼 요 디지털 핀에다가 LED를 연결하고 켜라 꺼라 얼마 동안 유지해라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500ms 동안 켜고 요 부분, 그 다음에 500ms 동안 끄고, 지금 사진 보는 거는 어차피 그게 불이 약해서 여기 이제 반짝하고 또 쉬고 반짝하고 쉬는 건데, 요게 말하자면 펄스 프로그램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요 크기 자체는 뒤 나오는 출력 쪽에, 그러니까 저기 가변 저항 같은 거, 포텐셔메터를 디지털로 움직이는 거를 달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크게 작게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뭐 요 정도 수준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거의 다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연속 파형을 이제 섞어주는 거,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이게 요 지금 오실로스코프로 쓰고 있는 이 FPGA 보드는 한마디로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요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보려면은 이제 내 생각에 아날로그 스코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없이 없으니까 지금 뭐 딴 사람이 해놓은 걸 조금 보는 쪽으로.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이제 한 건데 이렇게 보면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이제 요걸 요렇게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크진 않지만 요걸 이제 오버슈트 한다 그러거든요. 지나치게 이제 세게 되고, 꺼질 때는 요렇게 너무 밑으로 갔다가 회복하는 거, 요런 부분, 요거 이제 언더슈트 뭐 이렇게 일하는데, 이런 오버슈트나 언더슈트, 또 부정확함, 또는 빠르지 않음, 느림, 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린 빠르고 정확한 걸 원하는데 느리고 부정확하죠. 그리고 시작할 때 오버슈트 하거나 언더슈트 하는 거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아주 예쁜, 지금 이쪽 그림에서 우리가 디지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사각형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연속 파형을 섞을 때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거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인 같은 거 한 주기를 볼 때 예를 들면 360도인데 그걸 1도 간격으로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정확성은 이제 우린 요구하죠. 왜냐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무슨 파워 앰프나 이런 아날로그 쪽으로 가서 증폭해가지고 할 때는 그런 부정확한 게 뭐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아날로그를 거치면은 그런 또 어려움이 따라와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꼬리가 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아주 이쁘지 않으면은 우리가 쓰게 되는 그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좀 흉측해지죠. 그래서 그 덜 흉측해지라고 처음부터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뭐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디지털 스코프 요즘 요거 말하자면 이제 그 커머셜한 돈 주고 사는 그런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쓰는 거라서 그게 조금 그건 안 보여주고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데 사실 안 그렇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느리고 부정확하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시도한 게 포트 앤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레지스터를 포트보다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작점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얘기를 먼저 하니까 포트,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메모리, 즉 레지스터, 요 순서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시작점 쪽이니까 레지스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 알두이노 API 핀 모드를 요 레지스터의 0하고 1을 써가지고 아주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핀 모드 바꾸는 게 보면은 이렇게 레지스터 쓰면은 1하고 0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어디다 1을 넣느냐 하는 문제는 그요 DDRB 요게 이제 데이터 디렉션 레지스터 B인데 거기에 한 바이트 즉 8비트에 어느 비트에다가 1을 쓰냐 하는 건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칩에 어느 핀인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핀에서 보드에다 이제 그 보드의 핀하고 매핑을 이제 알두이노에다 다 해놨고 그래서 우리 편하게 쓰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실험해보거나 막 복잡한 가운데서 뭘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게 편하죠.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키고 끄는 것도 요 알두이노 API 키고 끄는 거를 이렇게 포트 명령어로 요것도 여기다 그맨 오른쪽에 이제 1번이라면 1, 2, 3, 4, 5, 6번. 6번 핀에다가 6번 핀이죠. 네, 결국은 핀인데 거기다 1을 쓰는 거죠. 1 아니면 0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요 API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렇게 그 칩에 회사가 만든 거니까. 그걸 자세히 이제 또 뜯어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요 아트멜 스튜디오 요 이제 소프트웨어 툴을 갖고 하는데 아주 모든 게 눈에 확 보이게 해주죠. 얘가 소위 그요 마이크로 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어떠한 메모리에 뭐 1이 들어갔나 0이 들어갔나 그걸 다 보여주니까 환하게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익혀야 되니까 조금 귀찮긴 한데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딜레이를 요 뒤에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돼 있는 그런 API를 한번 써본 거죠. 이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짧게 키고 뒤에 보면은 요 조금 길게 쉬어주고 이렇게 좀 바꾼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펄스를 탁 주고 좀 쉬고 길게 쉬고 하는 걸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역시 포트 명령을 써서 요 핀, 포트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전기줄 연결하고 전체를 다 0으로 넣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비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해서 이제 뭐 알두이노 사이트 가면은 그 리소스에 레퍼런스에 비트 오퍼레이션 하는 거. 요 경우는 이제 OR 이꼬르를 붙이면 이제 컴파운드 오퍼레이터 그래가지고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를 비교해서 OR이니까 둘 다가 OR이니까 OR 왼쪽하고 오른쪽이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 1이 되잖아요. 결과가 그걸 요쪽에 집어넣죠. 다시 왼쪽에 그런 이제 그 밑에 거는 엔드니까 엔드 오퍼레이션이니까 둘다 1이거나 1이래야 1이 되고 둘다 0이래야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왼쪽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요 어느 게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지 혹시 지금 요 밀리세컨드로 해놨으니까 아마 요쪽 딜레이
여기 이제 미리세컨드, 1000이면은 1000미리세컨드, 즉 1초니까 요게 업로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업로드를 해보죠. 여기 이제 커멘트아웃 한 것들은 요거 이제 컴파일러가 무시하니까 요 커멘트아웃 되지 않은 거 요것만 지금 컴파일을 하겠죠. 완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뭐 작은 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잠시 크게 해야겠네. 스케일을 좀 맞춰보면은 여기 이제 커머셜 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아주 그 뭐 예쁘게 움직이진 않는데 뭐 그냥 기본 기능만 하는 거죠. 보면 지금 한 칸이 100 나노 세컨드. 그러니까 아까보다 100만 분의 1이 더 내려온 거죠. 100 나노 세컨드니까 요 위가 대략 한 칸이라고 봤을 때 켜져 있을 때가 그게 이제 100 나노 세컨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4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키라고 했는데 요거 안 썼죠 아직. 요건 지금 커멘트 아웃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포트 레지스터 명령어를 쓰면은 맨 밑바닥이죠. 1 아니면 0을 넣는 거니까 데이터 시트 보고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00 나노 세컨드 정도 펄스를 만들 수 있고 그 쉬는 기간도 좀 기네요. 그리고 이제 요 꼬리 쪽이 좀 탁 꺼지지 않고 좀 꼬리가 좀 남고 예쁘진 않아요. 아주 예쁘진 않은데 뭐 그런 대로 쓸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00나노 세컨드 정도 펄스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우리 RF 스위치는 그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은 걔가 켜지는 게 한 20나노 세컨드 걸린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탁 켜지는 거 즉 라이징 엣지에다 그걸 맞춰주면은 이 펄스가 끝나기 전에 아마 켜지지 않나 그런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나노 세컨드 정도에서 맞춰야 예를 들면 좀 마이크로 세컨드 쪽에서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요거를 여기서 벌써 예 빠른 건 됐어요. 지금 빠른 건 됐지만은 알두이노 API를 쓰는 건 안 되고 이제 포트 앤 레지스터 명령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딜레이를 허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죠. 요거 4 마이크로 세컨드 끌어라 켜가지고 그 다음에 요 끈 다음에 2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끌어라 딜레이 요걸 넣어서 다시 한번 컴파일 업로드 해보죠. 요런 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컴파일 업로드를 껐다가 다시 올 수는 없고 예, 완료가 됐는데 스케일이 요 스코프 오실로스코프가 안 맞으니까 좀 맞춰보고 요런 게 조금 이제 그 돈 주고 사는 스코프보다 조금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걸리는 거 비슷하게 하는 것 같네요. 지금 400만 분의 1초 20백만 분의 1초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거니까 한번 보면은 요 한 칸이 뭐 4.42로 여기 세팅이 돼 있는데 대략 4로 보면은 한 칸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돼야 좋잖아요. 4 넘으면 4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 좀 부족하고 다음에 이제 20 마이크로 세컨드 20백만 분의 1초 동안 꺼라 그랬는데 이 꺼지는 게 서서히 꺼지네요. 서서히 꺼지고 꼬리가 좀 있고 다음에 대략 볼 때 이걸 스톱 시켜서 한번 볼까요? 스톱 시켜가지고 그래도 요 커서 갖다 놓고 정확하게 잴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대략 하나 둘 셋 요거하고 요거 합쳐서 네 개라고 쳤을 때 4416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은 20 마이크로 세컨드 더 쉬는 건 또 아니네요. 조금 부정확해요. 요거 알두이노 API가 아니고 포트 앤 레지스터를 썼는데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날로그 스코프로 보면 요게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혹시 있을지 모르죠. 아까 그 알두이노 API가 광고 봤듯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로 가야 된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좀 더 왜냐면 요 하여튼 요 알두이노 스케치를 쓰면은 여기 간단한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 커맨드를 수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 가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멜 스튜디오는 설치를 좀 해보죠. 하고 아트멜 스튜디오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요거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 커서 갔다 하는 게 이런 조작을 자꾸 잊어버려서 조금 해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드가 요 부분은 알두이노 API를 아직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안 정확한가 재보니까 요 펄스는 4 마이크로 세컨드를 키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3 마이크로 세컨드 나오네요.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3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고 요 지점에서 탁 꺼지지 않고 조금 서서히 꺼지네요. 이것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픽스를 해야겠죠. 고쳐야겠죠. 다음에 끈 다음에 아까는 요거 킨 거였고 끈 다음에 20 마이크로 세컨드를 쉬어라 꺼라 해서 그걸 재보니까 시작점이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까지 해야 맞겠죠. 대략 22.1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오네요. 20보다 조금 크네요. 요거는 요 알두이노 API를 아직 요 두 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레지스터에다가 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트에다가. 그래서 그 시간에 하여튼 이 알두이노 API가 편리한데 그래서 이제 IoT 같은 거 할 때 뭐 1000분의 1초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100만 분의 1초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요 알두이노 API가 코드들이 돌아가는 시간들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딜레이 한다는 뜻도 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뭔가 딴지 걸고 그 하는 거를 인터럽트라고 그러죠. 그러고서 뭐 계속 해라 뭐 딴 거는 하지 마라 뭐 하여튼 뭐 있을 거예요. 그런 많은 내용들이 그들이 돌아가느라고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가 않죠. 짧은 시간 내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맞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API 쓰는 거는 전부 포트 앤 레지스터 쓰는 걸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거 이제 자유롭게 하려면은 아트맨 스튜디오가 있는 게 낫겠다. 또그 아트맨 스튜디오는 이런 알두이노의 스케치 이런 코드도 그대로 갖다 쓸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처럼 편하게 그냥 보드 정하고 또 포트 정하고 여기서 포트는 이제 그 USB 포트 얘기하는 거죠. 포트 정해가지고 그냥 요 화살표 누르면 업로드 컴파일 되고 업로드하고 그런 간편하지는 없죠. 조금 조작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고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자유를 주니까 그걸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설치는 또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보면은. 그래서 역시 이제 인터넷으로 가서 그건 또딴거 찾느라고 또 너무 많아서 좀 꺼놓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트멜 있네요. 스튜디오 7 요게 가장 최근 거 같으니까 고장 나오죠. 또 클릭하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윈도우니까 요 윈도우에서 여기 보면은 그 웹에서 설치하는 거를 권장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란 글씨 요걸 쓰죠. 그래서 요쪽에 클릭을 하면은 물어보겠죠. 어떻게 거냐, 실행할 거냐, 저장할 거냐. 실행 누르면 되죠. 나는 설치를 했으니까 뭐 요 정도의 간단한 절차만 설치가 되고, 설치된 다음에 그 보면은 그 저 시작 버튼이 이제 바탕 화면에 생길 테니까 클릭해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실행하고 하는 쪽은 지금 빨리 찾지 못하네. 찍어놨는데 하도 많이 찍어놔가지고 처음 쓰는 거는 그 프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가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고, 너무 간단하죠? 예전엔 이거 뭐 등록도 해야 되고, 예전이 뭐, 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하려다가 등록하기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등록하는 걸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냥 설치를 했어요. 그냥 눌러놓고, 딴짓을 했으니까, 와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 찾는 건지, 알 수 없네요. 다음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이것도 마치고 이거 다 내려놓고 많기도 많네.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요거 클릭하면 그 모양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만 보고 우리 저 이 아트맨 스튜디오를 쓰는 이유가 지금 ADC를 그러니까 수신 쪽을 하고 있다가 이게 다른 화면에 떴어요. 이 알디로 우노 갖고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다시 쉬운 쪽으로 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뉴 프로젝트 열어도 되고 있는 거 열어도 되고 예제 열어도 되고 또 이미 해놓은 거 열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작동을 하고, 나머지 이제 사용법 그런 건 사용해 가면서 또 하도록 하죠. 근데 아마 ADC 쪽에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수신 쪽이죠. 수신 쪽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하던 내용을 조금 맞아, 하죠. 이거 설치했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 약간 그 학교적인 거, 그건 조금 하죠. 실무적인 거 끝났으니까. 여기 위치가 좀, 이 정도. 그래서 전번에 이건 얘기했던 건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펄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 저 딜레이 쪽에 그쪽을 그쪽도 이제 그 더 짧게 알두이노 API 안 쓰는 걸로 가서 더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남아 있는데 전번에 한 것처럼. 그레디언트 에코, 경사자장 에코 이렇게 직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사자장을 하나 켜서 그 위치마다 레조넌스가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레조넌스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가. 그게 이제 MRI의 기본 원리인데 그것도 이제
요 솔리드 NMR에서 옛날부터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뭐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거, 디퓨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측정하고 이럴 때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차원이 필요한데 그냥 한 차원만 넣어가지고 한쪽으로의 어떤 그죠 디퓨전 잰다든지 확산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저 잉크 한 방울 물에 딱 떨어뜨리면 쫙 퍼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속도 재고 이러는 거. 그리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개의 여기 펄스를 현재 한 개의 펄스에다가 이제 경사 저장을 이제 두 개를 켰잖아요. 한번 켜고 또 한번 켜고 방향은 다르게. 그래서 이런 에코가 있었고 이건 진짜 에코죠. 그래서 RF 스핀 에코 이렇게 하고 이건 그레디언트 에코 그러는데 전에 얘기한 대로 그 MRI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시퀀스가 있는데 펄스 시퀀스가 근데 요 왼쪽 계열 아니면 요 오른쪽 계열이죠. 여기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 요런 거 할 때 보면은 요 곤충파 펄스를 한 개 키고 쉬었다가 또 다른 거 하나 키는데 좀 다르죠? 좀 큰 거. 요거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또 쉬고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펄스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게 좋은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 에코, 특히 요 스핀 에코를 요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의 그림이 있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요 수많은 원자핵 스핀들이 움직이는 거를 요 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대여섯 개 갖고만 보인 거죠. 실제는 동그라미가 23개 붙을 만큼 즉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많잖아요. 이 숫자가.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공간에 흩어져 있는데 요 원자핵 스핀 하나로 요 화살로 표시한다면 그 끝머리만 다 원점에 모아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몇 개만. 사실은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또 자세한 설명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잊어버릴까봐 한번 요것도 이제 눈도장 찍었던 거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사실 이제 요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요 밑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펄스 짧은 거 긴 거 요거를 켰다 껐다 하는 거 그 시점을 지금 알려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원자핵 스핀은 저렇게 움직인다. 또 끈 동안은 저러고 저렇게 퍼져나가다가 다시 키면 뒤집어져 가지고 또 다시 모이고 모이니까 신호가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잘 돼 있죠.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 펄스 시퀀스를 동작시킬 때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고 요 신호를 이제 ADC 빨리 ADC 해가지고 디지털 변환해가지고 쭉 쌓아나가죠. 쭉 쌓아나가면 이제 평균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로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바로 다음에 그 ADC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에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트메일 스튜디오 방금 설치한 거 그것도 써야 되고 그것도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건 좀 너무 좀 무리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욕심 같아서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데 이 정도로 제목은 이제 요거 설치하는 게 제목인데 설치하는 것 자체는 뭐 한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역시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로 전에 ADC를 빨리 하는 걸 지금 진행해 오고 있었으니까 ADC를 예를 들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 툴 아트메일 스튜디오 설치하고 이런 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이제 펄스 프로그램 즉
그걸 이제 수신 쪽이니까 송신 쪽으로 또 옮겨와서 그걸 또 한번 우리가 설치한 아트맨 스튜디오로 거기 바로 직전까지 끌고 가는 거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송신 쪽하고 수신 쪽을 전부 다 이제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끌고 가는 거, 그걸 다음번에 해야겠죠.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는가는 해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